빈정촌 I will gonna study basic English speaking. 자, 뭘 할지 기대되죠.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자, 오늘은 말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한국어 말하기를 잠깐 하고요. 영어 말하기를 단문으로 위주로 하겠는데, 자신감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지금 뭐 수업할 거 많은데 지금 아무래도 이게 제일 급할 것 같아요. 자, 요 수업의 전제는 여러분들의 억눌린 자유를 이제 해방하는 겁니다. 이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말하면 안 되고 뭐 어떤 것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것들도 엄연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폭력이라고 하는데요.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 있었죠? 8시부터 10시까지. 아, 저도 8시 전 등교해가지고 거의 12시까지 어! 있었습니다. 안 힘들었니? 그때는 다 그렇게 하니까. 대단하구나. 그래도 아무튼 남이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볼 법한데. 물론 뭐 그것도 안 한다고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뭐 방법이 없잖아. 아니,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죠. 그래서 벗어나는 동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억눌렸냐면은 이제 말하는 거에 일단 자유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몸이 굳습니다. 몸이 이제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. 그것도 있고 그리고 몸이 마침내 둔해져 가지고 몸이 감각이 별로 안 좋아요. 뭐 일단 위기 상황에서도 움직임에도 제한을 받지만은 어떤 여러분들 생명력 자체가 꺾입니다. 연구 결과도 나왔죠.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반병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나왔고요. 걸어 다니는 거 역시 중요하다. 뛰어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력을 갉아먹는 거다라고 이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만은. 고문에서 지금 뭐,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, 이제, 뭐,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. 네, 나중에 과중에 내주겠습니다만은, 네, 뭐, 노래 부르기라든가, 그건 나중에 하고요. 일단 말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러분들, 자, 요런 것들까요? 아무거나 이 수업하고 상관없이, 여러분들이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거나 평소 뭐 말을 못, 말 못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. 선생님하고 상관없어도 괜찮으니까요. 네,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만 해보세요. 만약 프라이버시랑 관계된 거면 끄겠습니다. 잠시 끄고요. 네. 그리고 뭐 선생님이 들어도 괜찮은 거면은 상관없고. 네. 근데 또 선생님 들으면 안 되는 거면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저거는 모순이 발생하는데. 아무튼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뭐 비밀로 하고 이건 끌 수도 있고요. 뭐 상관없는 거면 그냥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.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보죠. 그거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그래? 그 정도로 심각해? 아니요, 오케이. 그냥. Alright, I think it's kind of a secret. 오케이.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